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옛날이 나왔죠. 과거 현재 중에서는 항상 글쓴이의 주장은 현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빠르게 현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왔죠. 현재니까 얘가 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니까 원인, 결과죠. 또 이그저가 문단의 끝에 나오면 핵심은 뒤쪽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찾자는 얘기죠. 붕당이 아닌 뭐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인재 등용을 해야 된다. 그럼 답지에 재능, 인재 등용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붕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인재 등용, 재능 대신에 유능. 어때요?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조적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